사이코로 사이코 떼봉인 무서운 것이 갈게요.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세요. 아씨 무서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아이고 사이코로 사이코 일단 제목부터가 사이코로 사이코고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 설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여자친구가 사이코라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 이게 버튼이었군요. 스타트. 이 게임에는 유희열, 그로테스크 등의 과격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약하신 분, 호러에 익숙하지 않은 분, 정신이 불안하신 분, 섬세한 분 및, 뭐, 그렇다네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사이코로 사이코는 정신질환을 테마로 한 게임입니다. 이야기는 픽션이고요. 시존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포함됩니다. 완전 이쁜데요? 완전 이쁜데? 미션 좀 잠깐 이거 좀 끌게요.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걸 해놓고 좀 설정만 좀 바꾸고 갈게요. 가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고요하게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하얀 꽃의 냄새.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밤하늘은 맑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 그런가? 나는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거야.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내가 잘하는 그녀가 그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먼 옛날에 보았던 환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요. 그런가? 그랬었지. 몇 가지 희생을 치렀지만 나는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은 거다. 당신이 굴리는 주사위의 미래, 그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나아가자. 신들의 시련과 비열한 정적이 부르고 있는 곳으로. 이게 나중 이야기인가 봐, 그죠? 사이코로 사이코. 왠지 엔딩이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공기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만 가득한 지하 감옥. 지하 감옥? 언제부터 여기에 갇혀 있었는지 왜 이곳으로 끌려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느낌이 든다. 같은 방에 갇혀있는 남자는 계속해서 돌멩이로 장난을 치고 있다. 아, 방에 갇혀있는 남자가 한 명이 아니야? 사이트 제목은 유튜브에 올릴 경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공지사항에다가 어제 공지사항에 적어놨으니까 고액 있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시랑 때도 링크 걸어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제자 공지에 가서 먼저 준비를 하고 갈걸 그랬네. 여기에다가 명령어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을게요. 쿨타임은 대신 왠지 어그로 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중해서 한번 가봐도 되겠죠? 네모난 돌멩이를 높이 던지고 다시 잡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의미는 없다. 어차피 여기에서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살아있냐? 정적이 흐르는 방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그렇게 가끔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한다. 내일 이 방을 청소하러 온다고 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 남자는 낡은 주사위 한 개를 내밀어 나에게 보여줬다. 야, 내기를 하자. 주사위를 흔들어서 큰 눈이 나오면 이기는 걸로 하자고. 지는 쪽이 미끼가 되고 이긴 녀석이 도망간다. 어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차님은 보니까 좀 죄수 막 이런 것 같은데? 나도 그 처형 닮음이야. 이제와서 이룰 건 없잖아? 그가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어차피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희망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좋아, 그럼 나부터 던진다. 남자가 높게 던진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숫자는 6. 아, 6이네. 이렇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6을 내서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말곤 승산이 없다. 나는 침을 삼키고 주사위를 굴렸다. 내가 던진 주사위의 눈은 1이었다. 1. 내가 낼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이렇게까지 운이 없을 수 있을까? 그가 낸 숫자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평생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열등감을 느껴버린 나는 어둡고 암울한 시계의 바닥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
그 뭐야 캐슬머저 아직 여기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 카론 프레젠트 차론인가요 카론인가요? 비주얼로 별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마 제가 플레이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쭉 소설처럼 계속 옛날에 그 두근두근 도끼도끼 그것처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글 읽고 뭐 선택하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사이코 아 첫 번째 눈 사이코 이름이 사이코인 건가? 이 상처투성이의 소녀는 나 무서워 갑자기 바뀌면 오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 차원조차 붕괴시키는 사랑으로 상식마저 초월해서 이쁜데 근데? 그 머리 끈인 주사이네요. 당신을 손에 넣는다.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근데 이게 약간 무서운 지금 여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뭐 눈이 변할까봐 긴장하면서 보게 돼. 사이코로 사이코 첫 번째 눈 이 친구가 첫 번째 사이코인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이름이 사이코야? 나의 이름은 메타로다. 잠깐만요 소리가 또 커졌네. 나의 이름은 메타로. 사립 고식 학원에 다니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렇다 할 특기도 없고 성적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다. 평범하다 못해 몰개성한 인간이다. 개성이 없다고.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2학년. 고2구나. 미래를 생각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게 아닐까? 모두 공부에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내신을 걱정해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바보도 없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어차피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살고 있을 뿐. 오늘도 내일도 분명 몇 년 후에도 안녕? 멍하니 걸어가고 있다 보니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치는 게 느껴졌다. 맥은 안녕 날씨 좋네? 되게 이쁜데? 뭐야 누군가 했더니 나나잖아? 깜짝 놀랐네. 이 아이는 나나다. 내 여... 어? 얘가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다. 아 사이코가 일본어로 주사이단 뜻이래. 나나와는 소꿉친구였지만 지금은 동급생이기도 하다. 오늘도 도시락 싸왔어. 점심에 같이 먹자. 반은 다르지만 점심시간에 그녀가 싸온 도시락을 함께 먹는 것과 방과 후 단둘이서 귀가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별일이네. 이런 시간을 보게 되다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봐? 내가 아침에 약해서 매일 아슬아슬하게 집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나를 바보 취급하며 웃고 있었다. 닥쳐 안 되지. 뭐야 이거. 깨로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너무 이게 좀 이제 극과 극 아니에요? 깨로 하시면 좋을 텐데를 선택할게요. 집이 가깝다고 나한테 오리광그리면 안 돼. 혼자서 일어나려고 노력 좀 해봐. 평소와 같은 대화였다. 당연한 풍경. 난 오늘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나와 둘이서 앞으로도 쭉 평소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일상이 계속될 거다. 그래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 시끌벅적한 교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수업시간은 대충 때우고 점심시간이 되면 나나가 와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오후가 끝나면 방과 후에 나나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평소와 같은 길을 걷고 틀림없이 행복한 일상이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이 저기 메타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말이야.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며 책상에 올려진 책을 보고 있으니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이 녀석은 반 친구인 유키마루다. 나나와 마찬가지로 내 소꿉 친구. 이 학교에선 가볍기로 유명한 전설의 카사노바다. 좀 잘생긴 것 같긴 하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평소엔 쿨한 척하는 그가 드물게 흥분을 참을 수 없는지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알고 있어?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 그것도 여자아이, 엄청난 미인이라고 하던데? 과연 그렇게 된 건가? 유키마루는 귀여운 여자아이에게 사족을 못 쓰니까 말이지. 때범이 위험해. 전학생이 미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까지 하이텐션이 될 법하다. 그렇다고 해도 난 남자다. 흥미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나나에겐 미안하지만 야 나나도 엄청 이쁘더만. 쓰레기야. 암컷이라고? 진짜 그치? 궁금하지 않아? 아, 난 얼굴만 봐도 서버릴 자신이 있다고. 빨리 보고 싶다. 미친놈 아니야? 엄청 기대하려고 있는 듯. 유키마루는 망상에 빠져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안타까운 녀석이다. 침까지 흘러내리고 있잖아. 저런 성격만 아니었어도 분명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을 텐데. 여자들이 보기에는 불길해 보일지 몰라도 남자들끼리의 대화란 이런 법이다.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남자라도 이런 대화를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애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거 약간 그런 애들끼리만 그러고. 나나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느끼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지 않으면. 그치? 저 정도는 내바지 진짜. 잠시 후 홈룸이 시작되고 담임은 한숨 돌리더니 전학생의 존재를 모두에게 알렸다. 헉! 얘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아이.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아한 몸짓. 아, 키가 크다고? 붉은 가디건과 검은 타이즈를 입고 있어서 조금의 노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이코라고 해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우아한 태도로 자기소개를 마친 그녀는 사이코라는 소녀, 살랑거리는 긴 머리를 뒤로 넘겼다. 그것을 보고 남자애들의 환호성이 터진다. 유키마루 역시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있었다. 전혀성은 틀림없이 그녀를 노리겠지. 안타깝지만 그건 그렇고 사이코인가?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어딘가 그리움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어? 전학생이 내 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에바야! 아니 역시 그런 건 자의식 과잉인가? 그럼 사이코양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이 재촉하자 전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향했다. 아, 잠깐, 입안에서 비어있는 자리라고 하면 하필 또 내 옆자리밖에 없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이렇게 귀여운 애가 내 옆에. 아, 미친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임 이거.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언제나 비어있다고 해서 짐을 올려놓고 있었던 게 부끄러워진다. 오, 이쁘긴 이쁘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쪽까지 좋은 향기가 퍼져온다. 위험해. 눈치채고 보니 나의 아!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몇 세야 이거? 아니 보통은 사타구니라는 말도 잘 안 하지 않나요? 눈치채고 보니 나의 사타구니가 반응하고 있다. 어째서 여자애에겐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 걸까? 뭐 냄새 좀 맡았다고 반응을 해? 아, 역시 이건 위험하다. 나나에게 이런 불끈불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생각하기도 싫다. 메타로군 잘 부탁해. 머릿속에 꽃밭이 되어 있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전학생은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었다. 이런 여자애가 이름을 불러주다니. 옆자리가 비어있던 것을 감사할 따름이다. 약간 주인공이 쓰레기인데? 뭐라?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어씨, 무서운데? 뭐야, 그러게.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뭐 메타로 옆에 앉으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상관없나? 분명 어디에선가 뭐 내 이름을 본 거겠지. 그렇게 결론 짓고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느낌 세하네. 시작부터. 방과 후 나는 나나와 둘이서 역으로 가고 있었다. 난 학교에서 걸어서 오지만 나나는 전철을 타고 온다. 나나를 역까지 바래다준다는 명목의 짧은 데이트. 아주 짧은 거리를 걸을 뿐이지만 나나와 단둘이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러고 보니 전학 온 여자아이 귀여웠지? 아! 갑자기 그 아이의 화제를 꺼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나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옆반이잖아. 어라? 왜 입 다물고 있는 걸까? 나나가 떠버려는 말투로 나에게 질문해온다. 네 옆자리잖아. 유키마루한테 들었어. 정말 남자들은 불결하지. 매군도 얼마나 기뻤으면 콧구멍까지 벌렁거리고 말이야.
내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어? 변태. 이미 들켰나 보다. 콧구멍을 벌렁거렸다고? 나나 옆에선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여자는 무서워. 야, 네가 더 무서워. 아까 보면서 뭐 사타구니 어쩌고 이 짓 해놓고 무슨. 죄송합니다. 그 아이 귀여워. 아,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그 아이 귀여웠었다 이러면 완전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 맥은 아까부터 멍하니 있는걸. 어차피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진짜 최악이야. 맥은의 여자친구는 나니까 다른 여자 같은 건 보면 안 되지. 제대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말을 마치자 나나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볼을 부풀렸다.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구나. 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삐지는 것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삐지고도 남지 않아요? 소꿉 친구여서 옛날부터 자주 어울렸지만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고 나서는 조금 어색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전에 그녀로부터 고백을 받아. 아? 나나가 고백했다고? 주인공이 겁나 잘생겼나봐. 사귀게 된 것이었다. 나나가 그때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지. 뭐야, 이상한 얼굴이나 하고. 나나는 시무룩한 얼굴로 날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워. 이거보다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로 갑시다. 정말 좋아해, 나나. 뭐야, 갑자기 매군답지 않은걸? 내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말을 그녀는 가볍게 웃어넘긴다. 젠장. 역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지, 그냥 좋아서 뭐야 이런 거 아니야? 곤란할 때만 그런 말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야. 그래도 고마워. 약간이지만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인 채 나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생각해도 나답지 않은 말을 했지만 나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들은 해질녘길을 걸어갔다. 사이코로 사이코. 나나를 보내는 아르바이트를 갔다 온 나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한다. 이래 보여도 일단은 혼자서 살고 있다. 혼자서 사는데 집이 이렇게 좋아? 우리들이 다니는 학교는 고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다. 유키마루나 나나는 여전히 본가에서 통학하는 것 같지만 가까운 역에서 편도로 1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런 이유로 나는 고향을 떠나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부모님한테 받는 돈과 아르바이트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두 사람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는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생각도 있어서 그대로 다니는 듯하다. 뭐 돌아가기 귀찮다고 해서 나나가 내 집에 머물기도 하지만 가끔 유키마루까지 오기도 한다. 우리 집은 호텔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당연한데 생활비를 받고 있는 나지만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취를 시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 가정도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도 있겠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돌봐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내가 중학생 때였던가?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이혼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든 잘 해결된 것 같고 앞으로도 아빠와 엄마는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예전에 나나가 해준 냉동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밥공기에 밥을 담는다. 이렇게 하루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주니까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나나는 분명 좋은 신부가 될 거야. 장래 학교를 졸업하면 둘이서 동거를 하게 되는 걸까? 설마 그대로 결혼이라든가. 그런 적당한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인터폰이 울려 퍼진다. 응? 이런 시간에 누구지? 설마?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니 아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을?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근 옆집에 이사 온 사이코라고 해요. 어제는 외출하신 것 같았기에 오늘 인사를 드리러. 어? 무려 거기에 서 있던 건 오늘 우리 반에 온 전학생 사이코 양이었다. 아, 분명 같은 반의 메탈로군이었죠? 멋지네요. 이런 우연도 있는 거군요. 사이코 양은 진심으로 기쁜 듯이 웃고 있다. 덩달아 나까지 입꼬리가 올라가 버린다. 목욕을 마친 후인지라 아까부터 좋은 향기가 감돌고 있다. 옆집에서 온 사이코예요. 잘 부탁해요. 이거 괜찮으시다면 드셔주세요. 변변찮은 거지만.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선물을 내밀었다. 이미 겉으로만 봐도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혀 변변찮은 느낌이 아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받아버린 걸까? 뭔가 담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 혹시 저녁 식사 중이셨나요? 실례를 해버렸네요.
내 등 뒤로 목담한 밥이 눈에 띄었는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내가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하자 그녀는 기꺼이 고개를 숙인다. 아니요,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왜 따로 군도 혼자 사시나요? 1번 보는 대로야. 그렇군요. 우연이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대답을 듣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 혹시 곤란한 일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남자애가 혼자라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생각해서. 보통 이런 얘기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지 않나? 저 집안일이나 요리는 특기라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라고? 혼자 사는 남자에게 있어서 이지아는 매우 고맙게 느껴진다. 이렇게 귀여운 이웃집 가정부라니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물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본인에게 말할 순 없지만 마음만은 고맙게 받아둘게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 사실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거든요. 혹시 괜찮다면 메타로군이랑 말동무가 될 수 있다면 기쁠 거예요. 그녀의 더할 나위 없는 제안도 나도 모르게 뺨이 느슨해진다. 나네에겐 미안하지만 남자란 이런 생물이다. 에이씨, 무슨 남자가 무슨 다 이래. 이 새끼가 이런 거겠지. 언제라도 하반신이 가자는 대로. 뭔 개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남자라고 다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 퍼진다. 거실에 눈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안 하겠지. 언제나 이 시간에 전화가 걸려온다. 난 전화를 받아야지. 이거 이 여자애 약간 무섭지 않아요? 옆집에 사는 것도 약간 쎄한데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영 별로라서 전화 받을게요. 나나에게 일을 들켜서는 안 된다. 나는 사이코양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스마트폰을 들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받았다. 메타로 아르바이트는 끝났어? 아이, 빨리 목소리가 듣고 싶어져서 말이야. 또 전화를 걸어버렸어. 세이브 좀 하자고요? 세이브 있나요, 이 게임? 세이브 없나? 있나? 컴피그에서 세이브가 없는 것 같아요. 세이브 없는 것 같아. 토끼를 누르면은 앞으로는 할게요. 목욕은 다 했어? 나는 아까 뭐지 여기는? 난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나의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눈앞이 안 보여서 설마 뭐 전기 충격기 막 이런 거 쓴 건가? 이거? 뭐야? 기분은 어떠세요? 고개를 들자 천장에 커다란 창문이 달려있고 거기에서 사이코양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아씨 무서워!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기뻐요 이걸로. 사이코 형은 미친 듯이 눈을 부릅뜨고 기쁜 듯이 웃고 있다.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이코 형은 알고 있는 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네요. 어리둥절하는 메타로 군도 사랑스러워요. 메타로 군에 제 스마트폰 안에 넣어봤어요. 어? 이제 이걸로 저희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이 녀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만이 당신을 독점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메타로군과 헤어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슬픔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몸도 의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데이터만의 존재가 되면 고통도 슬픔도 괴로운 것은 그 무엇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손에 넣을 뿐이라면 육체 따위는 필요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전내 공간에 사이코양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녀 핸드폰에 존재하는 데이터 일부가 되는 것이다.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그 무엇도 느끼는 일이 없이 단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 이게 가능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였네요. 여기에서도 스킵하고 닥쳐 암퇴지어 해보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한번 해볼까? 닥쳐 암퇴지어. 암퇴지? 정말 또 그렇게 심한 말 하다니. 나 그거 나위의 여자애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평소와 같은 대화. 어? 평소와 같은 대화? 당연한 풍경. 난 오늘도 행복한 인상. 나다워줄. 아니 평소에 저런 말을 한다고? 이 쓰레기 자식아. 이거 쓰레기 놈 아니야 이거? 진짜야로 가겠습니다. 아, 똑같은 대답 나오나 보네요. 자, 다음에 넘어가고요. 평범한 커플이라고요? 아, 여자친구한테 야이 암퇴지 아닌데? 미친 것 같은데? 아, 제 여기도 한번 해볼까? 그 아이 귀여웠었지 한번 해볼까? 그 아이 귀여웠었지. 맥은 아까부터 멍하니 있었는걸. 아, 똑같네. 대사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해볼까? 아, 대사 똑같네. 여긴 똑같네요. 그 핸드폰 분기 좀 갈리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우 개 무서워. 보는 대로야 한 다음에 이 빨간색이 중요한 거구나. 이 빨간색이 중요한 건가 봐요. 자, 받지 않을게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쁜 새끼. 지금은 사이코 형을 상대하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진짜. 얘 진짜. 아, 잠깐만 여러분, 불편한 거 어떻게 참고 있었어?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참고 있었어? 위에 아래 안 맞아서? 위에 아래 안 맞아서 불편해서 어떻게 참고 있었어? 당신들 이 게임에 빠지셨군요. 지금은 사이코 형을 상대하고 있다. 전화는 나중에 다시 걸어도 되고, 바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아버리면 샤워라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된다. 와, 벌써 트릭을.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벨소리가 끊겼다.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말하자 그녀는 안도하듯이 숨을 내쉬었다. 아, 죄송해요. 시간을 빼앗아 버려서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래서 말인데 저기 무슨 일 있으면 메타로군을 의지해도 괜찮을까요? 와, 쓰레기다 진짜. 아, 밑에 좀 불편해요? 됐죠? 이제 편안해졌지. 됐지 이제? 됐죠? 됐어. 물론이야로 할게요. 정말인가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저 메탈로그니 이웃이라 정말 안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요. 그녀는 슬금 미소 지으며 기쁜 말을 남기고는 옆방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준 선물을 뜯어보니 안에는 비쌀 것 같은 과자와 귀여운 새끼 모양의 장식품 메모가 들어있었다. 과자는 나나와 같이 먹는다 해도 이 고양이 씨는 어떻게 하지? 메모에는 이 고양이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좋은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오컬트 같은 걸까? 일단 침대 옆에 놓아두기로 할까? 어, 세어운드 느낌? 사이코양인가? 그건 그렇고 저런 귀여운 아이가 옆집으로 이사오다니. 학년도 반도 같은데 옆자리라니. 설마 운명이란 녀석이란 건가? 게다가 같은 아파트니까 실제로 한지붕 밑이라는 곳이 아니야. 위험해. 이웃이라니 왠지 좀 흥분된다. 만화에서 자주 보던 그런 거. 오늘 밤은 기대되는걸? 현실은 소설보다 뭐라고 했던가. 뭐 어찌됐든 실제로 자신의 일이 되면 텐션이 올라가 버린다. 나는 흥분을 참지 못한 채 바로 침대에 뛰어들었다. 사이코로 사이코. 근데 저게 만약에 그 여친이 없었으면 뭐 저럴 수 있는데 충분히. 여친이 있어서 문제 아니에요? 푸르고 깊은 별빛 아래 심지어 여친이 이뻐.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 비친 소녀는 혼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누구도 날 볼 수 없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다는 건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는 거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느 순간 그런 그녀의 옆에는 고양이가 있었다. 투명하고 푸른 눈을 가진 작은 새끼 고양이. 뭐야? 너도 헤매고 있는 거야? 여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야. 있다고 하면 나 정도일까? 뭐 나도 있으면 아마 한 존재겠지만. 새끼 고양이는 그녀에게 다가서서 바짝 옆에 몸을 붙어서 몸을 말았다. 혹시 너도 혼자야?
나랑 같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혼자서 고민하다 우울해지고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비굴해져서 당연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돼서 그런 주제에 누군가가 접근하거나 말을 걸면 도망치고 싶어져. 곁에만 있어도 불쾌하고 눈에 담기조차 싫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편이 나으니까 결국 난 불행한 채로 있고 싶을 뿐.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겠지. 침울한 표정에 그녀를 걱정하듯 고양이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본다. 자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어. 바보 같지? 이런 제멋대로인 성격이니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게 된 거야. 아빠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겠어. 무서워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게 돼서 깊은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자업자득이지. 문득 소녀는 지면을 굴렁하고 있는 보라색 주사위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주사위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 주사위... 성격을 고치렴이라니... 주사위의 눈은 항상 아까디를 더하면 7이 된다는 거. 새끼 고양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와우. 그래, 이렇게 하자. 이 주사위에서 1이 나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변명하며 현실에서 도망치는 걸 그만두고 다시 한번 내 발로 걸어볼 거야. 하지만 걷는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지 몰라. 아프겠지, 힘들겠지, 괴롭겠지? 하지만 그걸로 뭔가가 달라진다면. 소녀는 주사위를 집어들고 그것을 힘껏 하늘로 던졌다. 뭐지? 뭐야? 점심시간. 내 자리에 모인 유키마루와 나나.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듯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이코양과 대화하고 있었다. 사이코짱은 정말 귀엽네? 에? 그렇지 않아요. 유키마루씨도 참. 아, 남자가 말한 거구나. 적당히 해. 유키마루도 정말 또 그렇게 여자애를 놀려대고. 아, 미안해 사이코. 이 녀석은 항상 이런 말을 하니까 불결하다고.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더빙이 헷갈리네요. 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좋구나. 최고잖아.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 사실 저 어느 분과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모쏠이에요. 정말? 그럼 나는 어때? 사귀어보지 않을래? 그만둬 유키마루. 싫어하고 있잖아. 징그러워. 진심으로 기분 나쁘니까 너는 저쪽 가서 혼자 먹어. 뭐야, 너무해. 나만 따돌리는 거야? 나나가 저리 가라며 손을 젓자 유키마루는 귀찮아하며 교실에서 나갔다. 아, 유키마루씨는 괜찮나요? 괜찮아. 저 녀석 이미 몇 다리를 걸쳤는지도 모른다고. 맨날 다른 애랑 집에 돌아가기로 유명해. 그럼 이제 방해되는 유키마루도 없어졌겠다. 괜찮다면 사이코짱도 같이 점심 먹자. 아,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매군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거절할 이유도 없으니까. 나나에게는 미안하지만 뭘 자꾸 나나한테 자꾸 미안해. 나도 사이코양과 좀 더 대화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거 남자가 이미 좀 쓰레기 됐다. 그죠? 물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반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 불안해서 엄청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나씨와 메탈오군이 말을 걸어준 게 너무 기뻤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 이유로 오늘은 나와 나나 그리고 사이코 셋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사이코는 확실히 엘리트 우등생이란 인상이 강하다. 공부도 운동도 성격도 무엇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도 예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 타이즈에 긴 소매의 가디건을 걸치고 있어서 수수께끼인 점도 많지만 하지만 그런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기분이 되어간다. 학교에서 보여주는 미스테리어스하고 지적인 사이코, 집에서 보여주는 이웃으로서의 명량한 사이코, 이렇게도 감정이 흐트러져가는 것은 어째서일까? 나나에겐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사이코에게 끌리는 내가 있었다. 근데 나나가 더 이쁜데? 방과 후 언제나처럼 나나를 역까지 바래다준다. 사실 오늘 자고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오늘은 돌아갈게. 늦어도 6시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혼나겠지. 옛날부터 나나의 집은 엄격했으니까.
내일은 점심쯤에 올 테니까 그때까진 푹 자도 돼. 내일은 학교도 쉬는 날이라 내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했다. 그럼 내일 봐. 자기 전에 전화할게. 그리고 나나는 역으로 향했다. 그럼 나도 돌아갈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쁘면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건... 아, 메탈록은 지금 집에 돌아가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서 괜찮다면 같이 갈래요? 사이코 형은 양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가? 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할인을 한다길래 무심코 사버렸네요. 금요일은 할인하는 날이군요. 기억해두지 않으면... 뭔가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상이었는데 의외로 서민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더우니까 차가운 파스타라도 만들까 생각했어요. 카펠리니, 토마토, 바질 그리고 마늘로 만든 차가운 소스에 버무려서... 만드는 방법을 듣고 있으니 이미지가 쉽게 떠올라서 금세 배고파진다. 아 맞다. 괜찮으시면 메타로군도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두근거린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나는 거절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서 먹는 게더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거절할 수 없다. 아 기쁘네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메타로군이 저의 요리를 먹어준다니 너무 행복해요. 나는 사이코 형이 들고 있던 짐을 대신 들기로 했다. 아까부터 무거워 보였기에 신경 쓰였다. 근데 말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쓰는 느낌 드니까. 아 맞다. 아까 나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의상? 아, 감사합니다. 무겁진 않나요? 이래 보여도 무거운 것을 드는 건 아르바이트로 익숙해서 전혀 힘들지 않다. 게다가 요리를 대접해준다고 하니 이 정도는 해야겠지. 메타로그는 힘이 세군요. 남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멋있어요. 왠지 좀 쑥스럽다. 저녁은 둘이서 먹게 되는 건가? 마치 신혼 같은 느낌이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런 망상을 하면서 걷고 있다 보니 발밑에서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어? 이미 깨달았을 때 늦었다. 나는 곤충을 발로 밟아버린 듯하다. 조심조심 발을 들어올리자 초록색 체액이 신발 밑바닥에 붙어있었다. 와씨, 흔한 일이긴 하지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생명임에는 변함이 없으니 역시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미안한 생각만이 들 뿐이다. 아니, 너 곤충한테 미안하냐? 불쌍하신가요? 사이코 형은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어씨! 어째서 슬퍼하시나요? 어떤 목숨이라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빠르거나 늦거나 단지 그 정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곤충의 몸에선 체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가는 다리는 움찔거리고 있었다. 약해져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요. 사이코 형은 마무리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곤충을 밟아서 비비기 시작했다. 아직 숨이 붙어있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는 편이 좋아요. 자신이 빼앗은 생명엔 책임이 지는 거예요. 나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난 좀 당황했다. 이게 아까 친구 없는 이유가 그 다른 이유인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정을 베풀다니 그 편이 더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죽음은 구제입니다. 그도 분명 그것을 바라고 있겠죠. 차라리 단숨에 숨통을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냥함이에요, 메타라군. 그렇게 말하고 사이코 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향채도 남지 않도록 벌레를 으스러뜨렸다. 사이코로 사이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이코 형은 식재료를 꺼내서 저녁을 준비한다. 아까는 무슨 의미였다. 상큼하게요? 사이코로 사이코. 아까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 표정. 그런 사이코 형은 처음 봤다. 생선하고 닭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생각에 빠져 있었더니 어느새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떤 샐러드로 할지 고민 중이라서 메타로군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로군은 참치마요와 치킨 샐러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샐러드 재료를 물어보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쫄아버리다니 미안한 짓을 해버렸다. 그런데 참치마요와 치킨 샐러드 어느 쪽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오늘은 왠지 나는 참치마요.
아니야. 치킨 샐러드. 치킨 샐러드. 치킨 샐러드 맛있죠. 저도 마침 먹고 싶었던 참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샐러드 종류가 결정되자 사이코 형은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향했다. 후, 어쨌든 여기에 나나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을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지만 여자애를 집에 데려와서 요리까지 대접받는 걸 들키면 할 말이 없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틀림없이 오해받을 테고 사이코 형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나에게 귀중한 것이다. 조금 꺼림칙하지만 느긋하게 즐기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마음껏 드셔주세요. 그녀가 내놓은 것은 가게에서 나올 법한 냉파스타. 샐러드와 스프도 있다. 음료에는 가능하게 쓴 레몬이 떠오르고 있다. 데코도 훌륭해서 상당히 본격적인 게 느껴진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볼 법한 메뉴. 자취요리란 이런 게 가능했던 건가? 집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일단 한 입 먹어볼까? 맛있어. 정말인가요? 메탈로그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사이코 양도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먹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애가 여자친구라면 매일 이런 요리를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나에게 실례겠지. 나나는 요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편. 와 진짜 이거 진짜 나나가 심지어 요리를 잘하는데? 단지 조금 서투르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뿐 양념 자체는 맛있고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어? 식사를 하던 사이코 양이 갑자기 얼굴을 붉힌다. 아, 어쩐지 저희들 연인 사이 같지 않나요? 어쩌려고! 얘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요? 나나가 얘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전화 왔으니까 알 리가 없잖아.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놀라게 해버렸네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왠지 기뻐서. 저희 부모님은 일이 바쁘셔서 집에선 혼자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 사이코 양에겐 아직 나나가 내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나는 다른 반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 모른 채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실이 알려져 버렸을 때 이 관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말할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사이코 양과 거리가 멀어질지도 모른다. 무슨 소리야?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쓰레기네 진짜. 나는 평생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느샌가 나는 이 관계에 완전히 빠져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우리들은 TV를 보고 있다. 목요일 어떠신가요? 라는 버라이어티 방송. 몇 년 전의 프로그램이지만 이제서야 재방송되고 있다. 몇 번인가 본 적은 있지만 역시 오랜만에 봐도 재미있다. 이 프로 정말 처음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 방송도 기대되네요. 그녀는 처음 보는 방송이었지만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다지 코미디를 좋아하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재밌어하니 다행이다. 아까 곤충은 짓밟을 때 보인 참뜩한 표정은 분명 기분 탓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다음 방송도 보고 싶어요. 이거 재방송인 거죠? 아마존 같은 데서 DVD를 구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며 사이코 양은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유키마루가 놓고 간 DVD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유키마루는 집에 두고 간 사실도 잊어버렸을 테고 그녀에게 잠깐 빌려주는 정도는 문제없겠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 방에 DVD 있어. 라고 말하며 급하게 일어나다 다리가 꼬여버렸다. 아, 설마. 아, 설마, 사과! 밸런스를 잃은 나는 사이코 양 위로 덮치듯이 쓰러져 버렸다. 에바, 진짜 걔 에바 진짜 미친 것 같다. 저기, 나에서는 사이코 양의 가슴을 잡고 있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슨 미연시에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하필 잡아도 가슴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뭉클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나의 IQ를 급격하게 저하시킨다. 미안. 고의가 아니야. 둘 중에 미안하다고 해야지 일단. 미안. 그 다음에 고의가 아니야. 아니요. 저야말로 괜찮으세요? 눈에 물기를 띠면서도 오히려 나를 걱정한다. 남보다도 자신을 걱정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 나와 사이코 양은 서로를 쳐다본다.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똑. 딱. 똑. 딱. 가슴이 뛰는 소리가 느껴진다. 위험하다.
그놈의 사타구니는 아까부터 왜 그렇게 나올까? 사타구니가 반응하는 게 느껴진다. 그녀는 눈치를 채고 있을까? 이렇게 가까이서 나나이의 여자애를 본 건 처음일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풍겨온다. 윤기 있고 투명한 흰 피부.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흔들리는 긴 속눈썹. 그 모든 것에 눈을 빼앗겼다. 어떡해. 전화가 울린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급하게 가슴에서 손을 떼고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뭐 가슴에 아직도 손을 올리고 있었어? 나나의 전화였다. 벌써 그런 시간인가? 받지 않아도 괜찮나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녀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러는 동안에도 벨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어쩌지? 생각이 잠겨있는 동안 벨소리는 끊어졌다. 뭐 괜찮겠지. 나나에게는 나중에 적당히 사과해두자고. 어색한 침묵을 버티지 못하고 나는 DVD를 선반에서 꺼내 그녀에게 말없이 건넸다. 아, 이건 아까의 소편이네요. 빌려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엔 가능하면 메탈로건가 같이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혼자보단 둘이서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뭐 확실히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겠지? 나도 모르게 입가가 느슨해져 버린다. 본심을 말하자면 그녀와 만날 구실이 생겨서 조금 기쁘기도 하다. 오늘에 이어서 계속 보고 싶기도 하고 메타로군만 괜찮다면 내일도 같이 밥 먹는 건 어떠세요? 내일은요 토요일이기도 하고 학교도 쉬니까 느긋하게 과자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받아들이고 싶지만 내일은 나나와 집에 놀러온다고 약속했다. 이런 걸 그녀에게 들으면 곤란하다. 그래도 사이코양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도 확실히 존재한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선택지 나왔는데? 잠깐만요. 윈도우 숨기기가. 물론이야. 네.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해. 나 내일 약속이 있어서 라고 해야지. 그럼 또 아까처럼 되려나? 일단 미안해부터. 미안해.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나날 배신할 순 없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탁할게라고 말하면 나는 거절했다. 그런가요? 유감이네요. 살코양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저기 혹시 저를 싫어하시나요? 섬뜩한 말이 날아온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난 황급히 둘러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빛이 사라졌다. 엄마야. 메타로군의 마음 따위는 알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좋아한다 해도 누구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해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메타로군을 좋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그 사실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안 그런가요? 어라? 아침이다. 나 어제는 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건가? 어씨 뭐야? 안녕하세요. 나의 몸에 얽혀있는 사이코양을 보고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다. 몸에 얽혀있는? 지금 몇 시지? 시계에 눈을 돌려보니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벌써 점심이잖아. 나나는? 분명 점심에 온다고 말했을 텐데. 그 여자라면 오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점심에 오기로 약속했을 텐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메타로군은 배신당했어요. 무슨 의미야? 내가 당황하고 있으니 사이코는 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 비치고 있던 것은 낯선 남자와 벌거벗은 채 포옹을 하고 있는 나나의 모습. 어? 뭐야? 당신보다 좋은 남자를 찾은 것 같네요. 메타로군, 당신은 바람 맞은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속아서 그런 여자에게 놀아나고 있었다니. 불쌍한 메타로군, 괴롭죠? 고통스럽죠? 울어도 괜찮다고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잔뜩 사랑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변신. 아, 배드엔딩이네요. 배드엔딩. 뭐 어차피 저장했으니까 로딩으로 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근데 변심이 내 변심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변심인 것 같은데? 나나의 변심인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쟤를 억지로 루트를 타야 되네. 그쵸? 무조건 저 루트를 타야만 하네. 이건가? 스타트에서
루기에서 로드를 해야 되나? 아, 로드 어디 있었어요? 죄송한데. 아, 오른쪽 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아, 껐다킬까요? 좀 오래 걸리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유, 슬기님, 32개월 구독님, 감사합니다. 매우 적절할 때. 아, 로드 여기 있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물론이라고 해야겠네요. 물론이야. 무조건, 사이코 루트를 갈만 하네. 미안해, 나나. 나는 사이코 양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사이코로 사이코. 어두운 골목에 보이는 한 쌍의 남녀. 남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 듯하다. 아이, 저기 괜찮아? 괜찮잖아, 키스 정도는.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유키마루씨. 메타로에게 말을 걸 계기를 만들어줬잖아. 누구 덕분에 그 녀석과 어울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게다가 그 녀석 여자친구도 있다니까. 설마 가로챌 생각이라도 하는 거 아니지?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이코양, 약탈해라던가 좋아하는 거야? 의외로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녀의 턱을 잡아들어올렸지만 사이코는 바로 그 손을 쳐내버렸다. 뭐야 매정하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둬주시지 않겠어요? 메타로 같은 녀석보단 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사이코짱, 나 지금 완전 프리인데 내가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니야? 그렇네요. 웃어놓은 게 생각마. 내게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고 있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긴 머리를 쓰다듬는다.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여성을 다루는데 익숙한 솜씨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마. 뭐?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이 쓰레기 자식아! 그녀는 갑자기 소리 질렀고 다음 순간에 청년의 몸은 크게 뒤로 젖혀졌다. 격분한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스턴건이 쥐어져 있었다. 사이코양, 무슨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만둬! 청년의 말에 귀 기울이는 기색도 없이 그녀는 스턴건을 그에게 향한다. 격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까이 오지마, 더러워 쓰레기야.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녀를 멈추기 위해 기어오는 청년을 걷어차고 그녀는 가까운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는다. 청년의 입에서 피가 떨어진다고? 스턴건이면은 그 피가 나나요?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사과할게.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줘. 청년은 더 이상 그녀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내 몸은 메타로군의 소유물이야. 너 같은 쓰레기 자식이 더럽혀도 될 물건이 아니야. 알겠어?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는 청년의 등을 계속해서 발로 밟았다. 밟았다고? 어? 주사위? 소리 살짝만 줄일게요. 약간 큰 것 같아가지고. 한 이 정도면 되려나? 사이코로 사이코! 잠에서 깬 나는 바로 잠옷을 벗어던지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가볍게 머리도 다듬고. 좋아, 준비 완료다. 오늘은 일정이 변경되었다. 나나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사이코양과 집에서 DVD를 보기로 한 것이다. 나나에겐 미안하지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놀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러고 들키면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하지만 사이코양이 그런 눈을 봐버린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게 참 진짜 쓰레기네. 그녀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을 만한 어른도 의지할 만한 친구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자신에게 변명하며 사이코양이 집에 오길 기다렸다. 인터폰이 울린다. 사이코양이 온 거겠지? 나는 현관문을 힘차게 열었다. 거기에는 어쩔. 안녕, 맥은 와버렸어. 근데 얘도 실수로 룩을 입고 온 걸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나나가 혀를 내밀며 윙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설마 살면서 와버렸어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 줄이야. 감기 괜찮아? 지금 바로 뭐라도 만들어줄게. 이거 참, 약속은 취소했는데도 나나는 나를 걱정해줘서 와줬다. 일단 들어갈게. 이것저것 사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나나는 집에 들어왔다.
더 앉아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눈치를 보고 있으니 나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닌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옷을 입고 있잖아, 남자친구가. 벗고 있어도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차려입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지? 이제 곧 사이코 형이 올지도 모른다. 멜고는 침대에 누워있어. 일단 그녀가 말하는 대로 침대에 기어들어왔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젠장,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 집에 인터폰이 울렸다. 네네, 나갈게요. 우편인가? 나나가 문을 열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난다. 큰일 났다.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라? 사이코짱, 무슨 일이야? 어째서 여기에? 서로 이런 곳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얼굴로 하고 있다. 메탈로군 있나요? 있긴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고 있어. 무슨 용무라도 있으면 전해줄게. 아, 그런가요? 유감이네요. 나나의 설명을 듣고 사이코 형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 숙였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나나가 말린 것을 뿌리치고 사이코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 아, 잠깐만, 사이코짱! 집에 들어온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메타록은 몸 상태가 나쁘다고 하셨죠? 나나씨한테 들었어요.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점심 아직 안 드셨죠? 저도 아직 안 먹었으니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지금 죽을 끓여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이코 형은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돌그룩거리기 시작하면서 식기를 준비했다. 뭐 하는 거야? 그것을 본 나나가 말리기 시작했다. 아, 잠깐만 사이코짱, 뭐 하는 거야? 멋대로 메구네 집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물어봐도 요리죠. 메타로군이 아프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만둬,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나나의 말을 무시하고 사이코 형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 내게로 다가왔다. 잠깐 메타로, 어째서 메타로 집에 사이코짱이 오는 거야? 오늘은 애초에 내가 놀러 온다고 했잖아. 감기 걸렸다고 거절한 거 아니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메타로? 제대로 설명해봐. 예상한 대로 최악의 전개가 되어버렸다. 나나는 진심으로 화내고 있다. 그 증거로 나를 매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무사히 넘어가기에는 늦어버렸다.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씨, 이거 어떡하냐? 멋대로 찾아온 거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물고 있는 게 어떨까요? 멋대로 찾아온 거라고? 어? 아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내가 그렇게 대답한 순간 나나의 가슴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예리한 물건이 튀어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입에서는 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 힘이 빠진 나나의 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너무해요, 거짓말하다니. 메타로그는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사이코 형은 쓰러져 있는 나나에게 완전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 등에 칼을 꽂았다. 아직 숨이 붙어있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는 편이 좋겠죠. 자신이 빼앗은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정을 베풀다니 그 편이 더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죽음은 구제죠. 그녀도 분명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단숨에 숨통을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냥함이에요, 메타로군. 그렇게 말한 사이코 형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나의 목을 그었다. 진정. 내가 좀 굉장히 위험한 신념을 가지고 있네. 위험하네, 위험해. 여기도 시리즈별로 있는 친구들인가? 얘네도 전혀 사이코처럼 안 생겼는데? 다른 시리즈인가? 자, 하긴 얘도 뭐 그 똑같지. 자, 로드로에서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째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점점 나나의 목소리가 떨려간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넘치고 있었다. 메타로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됐어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코양에게 달려갔다. 어쨌든 사이코짱은 빨리 집에서 나가. 안 돼요. 오늘은 메타로군과 약속했으니까요. 제가 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DVD를 보고요. 어제 이어서. 어? 어제 이어서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밥은 내가 만든다고 했잖아. 메타로를 돌보는 건 내가 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줘. 아니요. 언제나 메타로군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오늘은 담내를.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할 거니까 사이코짱은 참견하지 마. 아니요. 나나씨는 앉아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만면에 미소를 띠며 사이코는 나나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파! 저기 나나씨? 제가 한다고 말했잖아요? 저 잘할 자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고요. 그것은 단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는 먹구름과 같이 흐린 눈동자였다. 그녀는 잡은 손목을 향해 천천히 시카를 치켜들었다. 어? 오씨 미친. 어? 나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갔다. 아, 도망쳐버렸네요.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나나씨도 이상하네요. 기다리셨죠, 메타로군? 드디어 저희 둘만 남았어요. 아, 맞다. 저기 메타로군, 슬슬 저를 사이코라고 불러줘요. 언제까지고 그렇게 타인처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은 남이 아니니까요. 나나에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나는 사이코양과 휴일을 만끽하기로 했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여자친구한테 손목에다가 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사이코로 사이코. 휴일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된다. 야, 너 잠깐 나랑 대화 좀 해. 나나는 사이코의 책상을 치면서 하나, 안 돼! 안 돼, 나나짱! 안 돼, 나나짱! 상대는 사이코야! 안 돼, 나나짱! 안 돼! 점심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교실에는 꽤 많은 애들이 남아있다. 이런 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교사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어떡해. 일단 딴 데로 보내야 되나? 꼭 이런 곳에서? 나나 목소리가 너무 커. 시끄러워! 메탈은 조용히 해! 나는 이 녀석이랑 할 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마침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나나씨? 메타로군도. 우리들은 학교 건물 뒤까지 이동했다. 주변엔 아무도 없다. 저기 말이야,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라니 뭐가 말이죠? 시치미 떼지 마! 너 메타로를 빼앗을 생각이잖아! 알겠어. 이참에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메타로와 나는 사귀고 있어! 나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와... 보고 있을 뿐이다.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라니 바보 취급하지 마. 우린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사이코는 갑자기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나는 당황하고 있다. 뭐야 갑자기 기분 나빠. 바보 같아. 정말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귀고 있어? 옛날부터 서로 사랑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사귀고 있을 뿐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언젠간 헤어질지도 모르죠. 그건... 하나 좋은 걸 가르쳐드리죠.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우는 건 법으로 재판할 수 없어요.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니까 바람을 피워서 안 된다는 법은 이 나라에 없단 얘기예요.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 나라에선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신 따위는 야스 프렌드를 독점하기 위한 달콤한 말에 노란하고 있는 불쌍한 암컷이라는 거죠. 야, 너 말이야! 그 말에 화가 난 나나는 사이코의 팔을 강하게 쥐었다. 얼마나 강하게 잡았는지 붉은 가디건이 찢어지고 사이코의 맨살이 드러났다. 어? 그 희고 가는 팔에는 무수한 흉터가 나 있었던 것이다. 여기저기에 갈색으로 피가 굳어진 딱지도 있다. 아무래도 오래된 상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있는 듯하다. 그 비정상적인 모습에 우리는 말을 잃는다. 치마. 이거는... 나를 만지지 마! 사이코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나나를 힘껏 들이받고 어디론가 달려나가 버렸다. 남은 건 우리 둘뿐.
나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저애 역시 이상해. 메타로 너 봤지? 저애 정상 아니라니까. 저번에도 그래. 메타로에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위협당했다고. 팔이 잡혀서 시칼로 베일 뻔했어. 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제발 믿어줘 맥은.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는 나나. 그렇다. 나는 이상해져 있었다. 나에겐 나나가 있다. 이제 사이코한테는 거리를 두자. 그렇게 나는 결심했다. 눈앞에 그녀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그 몸을 꼭 껴안았다. 와 이거 미친 진짜. 하지만 마음 한 구석 진짜 짜증나.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만약 사이코를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뭐 사이코를 끌어안는 장 사이코로 사이코 사이코를 끌어안는 것도 한번 상상해본 건가? 보여버렸다. 아 이거 사이콘가 보다. 보여버렸다. 보이고 말았다 저 녀석에게. 분노에 몸을 맡기고 스마트폰을 창문에 던진다. 유리가 깨지고 파편이 방 안으로 터졌다. 나의 몸은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 다른 누구에게도 그 누구라도 나는 그의 소유물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머릿속이 질척질척해진다. 전부 그년 때문에. 죽여버리겠어. 엄마야. 희미하게 들려온다. 이 목조 아파트는 옆방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온다. 응핫? 벽 너머로 들려오는 요염한 목소리. 어? 기분 좋으신가요, 메타로군이라니? 마치 눈앞에 그녀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내가 나나가 아니라 사이코를 선택했더라면.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 방에 있는데 옆방에 옆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사이코가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들리니까 아 내가 사이코를 선택했으면 지금쯤 사이코랑 야스 타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음란한 그녀를 독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름답고 완벽한 그녀를 나만의 것으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미쳤네. 나는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우는 건 재판할 수 없어요.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니까 바람을 피워서 안 된다는 법은 이 나라에 없어요.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뭐든지 가능해요. 말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망상하고 있는 것은 나나니까. 입 밖에만 내지 않으면 나는 무죄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죄를 지어버린다. 괜찮아. 아무도 듣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게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기도 그렇게 한 거야? 그걸 한 거야?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이코를 상상하면서? 나는 계속 그를 지켜봤다. 아마 나보다 그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만큼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SNS 프로필에 여자애랑 찍은 투샷이 올라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설마 SNS에서 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난 행동했다. 그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면 그를 다른 여자에게 뺏기고 말 테니까. 나와 떨어지고 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 여자와 사귀게 되었는가? 유키마루와는 언제 친해졌는가? 전부 조사했다. 나는 그의 메일의 내용 따위는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숨겨도 소용없다. 어? 그런 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여자친구는 무슨 일이든 자신을 SNS에 올리는 어리석은 여자였다. 가공된 셀카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과 시욕이 강한 추악한 여자. SNS에는 매일같이 두 사람의 러브샷이 올라온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고? 나도 처음에는 그에게 팔로우 승인해달라고 보낼까 고민한 적도 있다. 하지만 금방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는 그가 주도권을 쥐게 될 테니까 내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어떤 소년의 SNS, 보이는 마이페이지. 정말 너무 쉬워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비밀번호도 마이페이지에 적힌 내용으로 쉽게 알 수 있었다. 팔로우 요청 승인 따위 없어도 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버리면 그만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한번 올려버리면 완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이렇게도 간단하게 당신에 대해 아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인터넷은 무섭다고요, 메타로군. 전화번호도, 메일 주소도, 집 주소도, 인간관계도 전부 내 손바닥 안에. 기다려주세요, 메타로군. 잊지 말아주세요. 저의 의사 하나로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이코로 사이코. 푸르고 깊은 별빛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 비친 소녀는 혼자 서안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여기엔 누가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을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거라면 어쩌지? 만나기로 했던 누군가를 두고 내가 너무 늦게 와버린 거라면? 어쩌면 내가 살아있었을 적에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태어나서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거면 난 무엇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지? 그녀의 옆에는 맑고 푸른 눈을 가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는 그녀에게 딱 달라붙어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 너는 여기에서 뭘 하는 거야? 혼자 이런 장소에 틀어박혀서. 아옹. 결국 실패했어. 변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어느새 고양이는 그녀의 팔에 있는 붉은 상처를 핥고 있었다. 역시 너도 그렇게 보여? 하지만 통증은 느끼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프겠다 라고 말해줬어 그 아이도. 처음이었어. 아빠 이외에 누군가가 걱정해준 것은. 아빠에 대한 일은 말하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그 얘기 있어서 모르는 편 행복한 걸까? 솔직히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건 누굴 위한 상처일까?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찾게 된 걸지도. 결국 이건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비명을 몸에 새기고 누군가가 발견해서 걱정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뿐이야. 이대로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세상의 모든 게 미워서 변명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싶어.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힘든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게 그런 대단한 걸 바라는 건 교만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분명 정답 같은 건 없겠지. 외톨이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살아있다는 건 분명 괴로운 일이니까. 너도 분명 괴로워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 너를 편하게 해줄게. 여기는 몹시 춥고 외로운 장소니까. 누구의 눈도 닿지 않고 햇빛조차 닿지 않는 원한 밤이 계속되는 곳. 잘 있어. 나는 이제 여기에 없을 테니까.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 장소에 남긴 채, 그리고 소녀가 사라진 그곳에는 단지 피투성이가 된 새끼 고양이 시체가 땅 위를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진짜 사이코네. 진짜 사이코네 이거 진짜. 사이코로 사이코. 비가 내린다. 여긴 어디야? 나와 나나는 딱 달라붙어서 하나의 우산으로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언제나와 같이 그녀를 역으로 바래다주는 길. 그런 빗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어 미친! 안녕하세요, 메타로군. 우산도 쓰지 않고 흠뻑 젖은 채로 섬뜩한 미소를 띤 사이코가 서있었다. 이제 그만해.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좀 우리를 내버려둬 사이코짱. 나한테도 매군에게도 민폐라고. 민폐? 그럴 리 없어요. 그렇죠, 메타로군?
허망해 보이는 사이코의 눈동자가 나를 지그시 주시한다. 어쨌든 더 이상 우리한테 신경 좀 쓰지 마. 자, 매군도 좀 한마디 해봐. 이거 저장해야 되나? 어제 일이 떠올라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만약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그런 망상을 억제할 수 없는 나 자신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 지금 야스하고 싶어서 대가리가 진짜 돌아버렸나 본데? 어째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않나요? 메타르군과 저는 특별한 관계니까요. 어젯밤에도 잔뜩 사랑을 나눴거든요. 네 망상 이야기엔 질렸어. 좀 그만 좀 해주지 않을래? 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메타르군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메타르군의 마음속으로 저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메타르군? 그녀의 입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어젯밤에 내가 그녀의 헐떡이는 신음소리로 자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럴 리는 없다. 큰 소리는 내지 않았으니까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설마 그날 받았던 새끼 고양이 장식품에. 아,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소형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걸까? 전부 보여지고 있었다고?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했다. 마음을 훔쳐보고 있는 듯한 감각에 빠진다. 저는 메타로군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잠자리는 메타로군의 침대 밑... 그러면 그게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였다고? 제 잠자리는 메타로군의 침대 밑이에요.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메타로군의 옆집은 빈집이에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옆방에서 들린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침대 아래에서?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메타로군의 달콤한 목소리. 사이코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귀로 들었으니까요. 거짓말이지 메타로. 사랑으로 가슴이 가득 메워져서 저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나씨. 뭐? 이제 슬슬 흑백을 가리죠. 저와 나나씨 어느 쪽이 그에게 어울리는지, 어느 쪽을 사랑하는지요. 메타로군 본인에게 선택해달라고 하죠. 뭐야 그게, 웃기지마. 거부권은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메타로군, 저를 선택해 주실 거죠? 메타로, 이런 녀석은 이제 내버려 두고 가자니까. 나는 사이코와 나나, 어느 쪽인지 당신이 선택해 주세요. 이거 나나 선택하면 이거 다 두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이대로 그냥 싹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나나 한번 선택해볼까요? 나나 한번 선택하면 무조건 배드엔딩 날 것 같지 않아요? 나나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나를 사랑하고 있다. 거봐, 메타로도 이렇게 말하잖아. 알았으면 이제 우리들에게 상관하진 말아줘. 메타로군, 거짓말이죠. 제대로 못 들었어? 방금 말한 대로야. 빨리 어디론가 가버려. 그런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게 분명해. 이제 됐어. 가자, 메타로. 나나는 나의 손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기듯 걷기 시작한다. 싫어. 두고 가지 마. 저기... 저 사실은 당신의 아이가 있어요, 배 안에. 그런데도 두고 가는 건가요? 배 안에 어떻게 내 아이가 있어? 응? 그녀의 고백을 들은 순간 나나는 굳어졌다. 꿀꺽하고 침을 삼키고 나서 사이코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버리지 않을 거죠?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버리지 말아줘. 날 두고 가지 말아줘. 이 배 안에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당신과 저의 사랑의 결정체가. 버리지 말아주세요.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녀가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얘가 어떻게 있어? 집에 돌아온 나와 나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다. 이렇게 있으니 싫은 일도 전부 잊혀간다. 그런 느낌이 든다. 많은 일이 있었고 나의 죄도 없던 걸로 되진 않겠지만. 이집 애군, 나 사실은 말이야 좀 무서웠어.
너를 사이코짱에게 빼앗기는 게 아닐까 하고. 나나도 좀 약간 이상하다. 이 정도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넌 나를 선택해줬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지막엔 나에게 와줬지.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나나는 나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저기 맥은, 아니 메타로, 사랑해. 그녀의 웃는 얼굴을 독점할 수 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주인공 이게 내가 봤을 땐 나나 사이코 둘 다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놈 그거에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러다 또 혹시 뭐야? 아, 엔딩인가 봐. 아, 진짜 이걸로, 진짜 이걸로 끝나기도 하는 거야? 아, 진짜 해피엔딩이 있구나. 저는 해피엔딩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걸로 가볼게요. 그 루트로. 이거는 그냥 다른 루트인 것 같아요. 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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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저를 배신하다니 너무하지 않나요? 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화면 앞에 있는 당신이요. 어째서 거짓말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나 무서워. 강제로 다시 선택하라는 거야? 맞네. 거부권은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나나 또 선택해보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록은 저를 선택해주실 거죠? 미친. 선택도 안 돼, 이제. 와, 레전드. 사이코와 나나, 어느 쪽인지 당신이 선택해주세요. 와, 이제 강제예요, 강제. 나는 사이코를 사랑한다. 봐봐요. 메타로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저희들에게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메타로! 거짓말이지! 제대로 못 들으셨나요? 방금 말한 대로예요. 빨리 어디론가로 가세요. 그런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게 분명해. 이제 됐으니까 가죠, 메타로군. 사이코는 나의 손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기듯 걷기 시작한다. 싫어! 두고 가지 말아줘! 저기... 나 사실은 메타로군의 아이가 있다고 배안해! 그녀의 고백을 들은 순간 사이코는 굳어졌다. 시시한 연극은 이제 그만두지 않으시겠어요? 희숙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나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버리지 않을 거지? 그치? 이 배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메타로와 날 사랑의 결정체가! 버리지 말아줘! 고등학생이 할 얘기가 아닌데?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녀가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와 사이코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다. 결국에는 그 타임을 갔네. 주인공이 아주 그냥
자기 친구만큼 쓰레기야. 이러고 있으니 싫은 일도 전부 잊혀간다. 그런 느낌이 든다. 많은 일이 있었고 나의 죄도 없던 걸로 되진 않겠지만. 야, 얘 몸이 왜 이래? 아니 이거 옷을 벗었다가도 이거 좀 시무룩해지겠는데? 이거 이 상처 보고 가능해요? 저기 메타로군, 사실은 저 말이죠. 무서웠어요. 당신에게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도 당신은 저를 선택해줬네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엔 저에게 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사이코는 나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메타로군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독점할 수 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무서워. 뭐 엔딩이야? 사이코로 사이코 첫 번째 눈 끝이에요? 오씨. 이게 6개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때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으면 제가 한번 한 명씩 차례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좀 그렇다. 재밌었어요? 근데 좀 무섭다 좀 약간. 근데 행복한 건가? 근데 뭐 좀 주인공이 무서우면 모를까. 주인공 지가 좋다는데 뭐 할 말 없기도 하네요. 그쵸? 그렇잖아. 뭐 지가 좋다는데 뭐. 뭐 바람 펴서 잘 됐든 어쨌든 뭐 나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좀 다행이지. 이땐 좀 이쁘긴 했는데. 이땐 솔직히 좀 이쁘긴 했어. 지가 좋다는데 뭐 어쩔 거야? 되게 짧네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짧은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봤을 땐 주인공이 제일 문제인데 이거? 어? 나의 이름은 사이코. 태어났을 때부터 고독했다. 아버지는 기업의 경영을, 어머니는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에게 신경 쓸 시간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이겠지. 사업이나 출세에 실패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보단, 그리고 배고픔으로 굶주리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 남들은 원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깐.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이 몸에 두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어렸어부터 두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함께 저녁을 먹었던 횟수조차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이것이 보통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가정의 기준도 모른 채 지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사랑을 원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팔을 베고 몸자국에 칼을 내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두 사람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아. 자신이 땅바닥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감각, 이것은 현실일까?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지 무시하고 있던 건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곳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밖의 세상에서 사랑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니까. 있을 장소를, 자신의 가치를 원해서, 단지 그것뿐.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엔 사람이 붐빈다.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날 피해서 걸어간다. 어디를 가도 똑같다. 여기서도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가씨, 돈 필요하지 않아? 좋은 아르바이트인데. 내게 말을 건 사람은 약간 뚱뚱한 중년이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정도인 나이의 남자. 돈. 솔직히 그런 건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것, 누군가가 자신에게 흥미를 가져준 것, 그때 나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
이거 원조 교재 아니에요? 둘이서 나란히 걷고 있으니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저녁으로 맛있는 디너를 대접받고 오락실, 노래방, 그리고 학생 같은 데이트 코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서 아빠에겐 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난 즐거웠다. 적당히 즐긴 후에는 호텔에 들어간다. 거기서 아빠와 나는 나쁜 관계를 맺고 나는 돈을 받았다. 상관없다. 딱히 어찌되든 좋았다. 이 몸 따윈 진작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깐. 그 후로 아빠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게 되었다. 만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돈을 받는다. 아빠에겐 가정이 있고 아내도 자식도 있다. 알고는 있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이 몸 따윈 아무래도 좋았다.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니깐. 나를 필요해주고 나를 제대로 봐주고 있을 곳이 되어주었다. 아빠의 파란은 아늑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다. 내가 그와 만나버린 것은. 반가운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아빠를 보게 되었다. 누구지? 아빠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아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남자애는 모르는 교복을 입고 나이는 나와 같은 중학생 정도. 확실히 아빠에겐 나와 비슷한 나이에 자식이 있다고 했다. 저 아이가 역시 그 아이일까? 그게 이제 난가 보구나. 아빠의 아들? 남자애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려고 하지만 아빠는 그걸 건성으로 듣고 넘기고 있다. 적어도 제3자인 나에겐 그런 식으로 보였다. 혹시 나와 아빠의 관계가 들켜버린 걸까? 그렇다면 그런 불안을 가슴에 묻고 있자 남자애는 화를 내며 아빠에게서 떠나려 했다. 남자애는 걷기 시작했고 내 다리는 자연스레 그를 뒤쫓았다. 어째서일까? 단지 그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빠의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잠시 후 그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버스를 탈 생각은 없었지만 나도 의심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버스를 기다리는 척을 했다. 그에게 눈을 향하니 그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화면에서는 그 닉네임과 아이디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SNS라고 하던가? 뭐 학생이니깐. 묘한 침묵. 그거... 갑자기 그가 말을 건넸다. 어?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황급히 눈을 뗀다. 나는 우연인 척하며 그의 옆으로 왔을 뿐. 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설마 그의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들켜버린 걸까? 아빠로부터 뭔가 나에 대한 걸 듣고 있었나? 설마 아까의 말싸움은 내가 원인이었던 걸까? 아프지 않아? 팔이 빨개. 나는 그는 내 팔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야, 아무래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이건 스스로는 상처입니다. 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종이에 베인 거면 꽤 아플 텐데.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그거 제대로 치료해야 돼. 이거. 그렇게 말하며 그가 건네준 것은 한 장의 반창고였다. 혼자서 붙이기 힘들면 직접 붙여줄까?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긴장해서일까 기뻐서일까 어째서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빠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걱정해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깐. 자, 팔 보여줘. 그는 내 팔을 잡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기 시작했다. 한정으론 부족한가? 어쩔 수 없네. 그는 곤란하단 표정을 짓더니 가방에서 반창고 몇 장을 더 꺼낸다. 그는 이 자의 흔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귀찮은 녀석이랑 관계되고 싶지 않다던가 그런 느낌일까? 고마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하자 그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괜찮아. 그래도 자신을 좀 더 소중히 대하는 게 좋아.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 위해 마음을 원했던 순간. 사랑에 굶주렸던 내가 진정한 사랑을 원했던 순간이었다. 그의 사랑을 원해 나의 것으로 하고 싶다. 아빠, 지금까지 고마웠어. 미안해. 아빠에게 이별을 구한 나는 다시 태어날 결심을 했다. 이걸로 내가 그의 가정을 망치는 일도 없다. 제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나에겐 쓰레기 같은 남자만이 몰려들게 되었다. 가벼운 남자, 내 몸밖에 보지 않는 남자. 어째서 이렇게 내 쓰레기들만 내 주변에 나타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그의 마음뿐인데. 근데 주인공도 쓰레기 아니에요? 그에게서 받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난 여자가 아니야.
내가 여자가 되는 것은 오직 그의 앞에서만.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새긴다. 팔을, 다리를, 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곳을 덮는 무수한 상처. 이걸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음. 나에게 손가락 하나조차 닿는 건 불가능하다. 고통 따윈 없어. 살아있는 실감? 매너라와는 다르다. 이것은 그를 향한 맹세.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증명이야. 나의 몸이 너의 소유물이라는 증거. 마킨이니까. 이제 다른 누구에게도 만지지 못하게. 너 이엔 보이게 되는 일 없이, 너 이엔 누구에게도 결코 몸을 허락한 일이 없도록. 언젠간 너에게 만져질 날을. 단지 그날만을 계속해서 기다린다. 해피엔드? 중 한 명 선택하는 루트에서 처음부터 사이코를 선택하면 다른 엔딩이 하나 더 있다고요? 저장한 곳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사이코를 선택하면 또 다른 그게 있어요? 오, 되게 뭐 많이 숨겨져 있다. 한번 볼까요? 엄마야? 뭐야, 바뀌었네. 되게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정상적으로 바뀌었어, 되게. 얘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면서 진짜 성불했나봐. 그리고 많이 이뻐졌다. 그리고 몸에 상처도 없고. 근데 아직 좀 약간 상처가 빨간 상태라서 그거 그 잘만 약 바르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주인공이랑 잘 됐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선택하는 데에서 바로 첫 번째부터 사이코를 선택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래 와. 나는 사이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지그시 끌어왔는다. 아, 미친놈아. 아, 메타로군. 기뻐요. 분명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이코도 나의 몸에 팔을 두른다. 아니, 여자친구 옆에서 무슨 소리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와 동시에 물이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 물 튀기는 소리? 나나였다. 그녀는 떨어진 우산을 주울 생각도 안 하고 비를 맞으며 이쪽 혹시 어이없지, 그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가만히 끝없는 어둠을 머금은 텅 빈 눈동자로 나와 사이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메타로군,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거? 아니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저의 과거 따위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저희를 방해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메타로군, 마지막 한 가지 말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대체... 저는 이미 더럽혀져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해왔죠.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도 했어요. 사실 당신 옆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렇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듣고 싶어요. 저를 선택해준 당신에게. 뭘? 제 옆엔 아무도 있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보려고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원해서 저는 밖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저예요. 메타로군, 이런 몸이라도, 이렇게 추한 모습에 저라도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뭐야, 선택지야 하나밖에. 아! 뭐야? 어? 갑자기 귀를 찢는 소리가 났다. 귀가 멍해지고 어느새 내시야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뭐죠 이건? 사이코에게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 그녀의 한쪽 팔은 없어져 있었다. 팔이 있어야 그곳에서 피멍이 왜? 피멍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소리가 난 사이코의 뒤를 보았다. 거기에는 어?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아니 총이 어디서 났어? 광기에 사로잡혀 냉소를 띠고 있는 나나가 서 있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엽총. 즐거워 보이네. 뭐야 그런 얼굴도 할 줄 아는구나. 어차피 날 사랑하지 않겠다면 방해하지 마. 한쪽 팔을 잃은 사이코가 나나에게 덤벼든다. 어차피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지. 너 죽여버리겠어. 겨우 그 정도의 사랑이었던 거야. 지금까지 좋아도 사랑해도 전부 전부 거짓말. 이게 뭐 개막장이야. 사이코의 몸은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팔도 다리도 전부 없어졌다. 어? 그런데도 사이코는 기어오고 있었다. 나의 곁으로. 너희 모두 죽여버릴 거야. 전부 부셔줄 테니까. 뭘 웃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지지 않았으니까요.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너 딸에게 절대로 메타라고는 넘겨주지 않아. 그렇게 사이코가 말한 순간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나는 황급히 사이코의 곁으로 달려가 그 몸을 끌어안는다. 아니 그 몸을? 아 뭐야!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추한 모습에 저라도 당신을 사랑해줘서, 저를 선택해줘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메타로군. 마지막으로 그런 말 남기고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기분 나쁜 여자. 나나가 사이코를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 틈을 타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한다. 아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스카를 잡는다. 뭐가 저야? 아 주인공 잘생기긴 했네. 나나가 내 쪽을 돌아보기 전에 나는 나나를 밀어 넘어뜨린다. 그리고 그대로 방심하고 있는 나나 위에 올라탔다. 뭐하는 거야 메타로? 분명 틀린 것은 나겠지.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곳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위선, 변명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행복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나. 방송에서 했었던 게임 중에 충격적인 게임 베스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람. 정말 진짜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감상 모드 한번 볼까? 어, 다 모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살짝 작궁인 듯 아닌 듯. 그림체가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해피엔딩인 것 같다. 그죠?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해피엔딩이야. 바람 근데 나나가 불쌍해. 저것도 주인공 너무 쓰레기야. 그 아빠 유전자인가 봐. 어우 어 장난 아니네요. 충격적이네요. 이게 총 6편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셨다면 내일도 또
뭐 그냥 다는 몰라도 마지막 엽총은 근데 너무 어이없어. 다는 몰라도 뭐 한두 개 정도는 더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제가 다운받은 거는 10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한 거냐고요? 아니 이거 뭐야, 저번에 방송 그 영도 보는데 김도님 큰입이 온 거야. 재밌어 보여서 그 모니카 그 두근두근 그건 줄 알고 가져왔대요. 근데 두근두근 문예부도 고어하긴 한데 그건 약간 공포에 가깝고 이거는 기괴하네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